오늘은 특별한 날, 예, 마지막 날, 예. 아쉬운 날, 제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안 해봤는데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까 그 홍지사님하고 한번 해볼게요. 아까 주광장 솔리스트 예, 연습을 안 해봤는데요. 예예 예, 그래요.
예, 저 홍 집사님도 대단하신 분이라서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멜로디 하시면 됩니다. 전주해 주세요. 박사님도 안 오고 오늘 그냥 노래만 이거는 우리가 사중창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예, 사중창 누가 베이스 최 그래 조가이 베 베이스 어디 갔어요? 갑자기 뭐가 우차 가스까나 우차 스까나 우차 스까나 아니 저기 가만히 있어봐 베이스 예 베이스 하실 수 최 주사님 베이스 하실 수 있죠 박사님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아 오셨어 예 예 우리가 안 내려가면 못 올라오세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 예. 가사가 나와야죠. 가사가. 어? 자. 먼저 네. 해보세요. 평안을 몰라도 나 내 주.
자, 찬양하네요.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면서 시작합니다. 둘, 셋, 찬양하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들은 변해가야 됩니다. 주님의 품성으로 변해 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변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시시각각 당신을 향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그 힘을 주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진 죄된 성정으로는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힘을 받기를 원하고 싶어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원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나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순간을 이기는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만 우리는 변화합니다. 주님, 저희는 변화해야 합니다. 주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창조주로서의 그 엄청난 사랑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예언과 품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장차 될 일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것은 세상 예언이고 우리 세상에서 점쟁이가 예언한다고 하듯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예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신 할 때 장래에 일어나는 일을 예언하는 그런 영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언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을 때만 장래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언 그러면 장래에다가 국한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글을 다 보면은 그게 다 장래에 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국 예언의 신, 신이라는 말은 구식말이고 예언의 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하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예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한다면은 그럼 뭐예요? 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안 풀릴 수도 뭐예요? 있다. 이것이 하나의 예언이죠. 그렇죠. 그것은 장래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넓게 포용하고
그렇게 가시면은 앞으로 일이 참 잘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경우에는 용서하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결국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렇다면은 다음은 뭐예요? 어떻다라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예언이 뭐냐 마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은 당뇨, 고혈압, 암 이런 병들이 뭐요? 나을 것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뉴스타트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뭐요? 그것도 예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그런데 이 뉴스타트로 안 하신다면은 방사선 요법을 할 수 없이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몸이 많이 망가질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언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얘기해 주면은 장래 일에 대한 뭐예요? 어떤 얘기가 자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그래서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상당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딱 설명하고 그 결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울.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울의 그 사울은 누가 택한 사람이요? 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그래서 왕이 되게 했는데, 그 사울 왕 앞에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뭐요? 사망의 길을 선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느 길로 가는 거요? 자꾸 사망의 길로 가는 거요. 사망의 길로 가. 그래서 하나님이 상당히 이거 큰일이구나. 이왕 달라는 왕을 주긴 줬는데 이 왕이 좀 자기 말을 어떻게 해요? 잘 듣고 선택을 해주면은 참 좋겠는데 자꾸 거부하고 엉뚱한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이거 안 되겠다. 사울 다음 왕을 뭐예요? 누굴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누굴 합니까? 다윗을 골라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고 다윗을 이 왕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결심하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무엇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이 뭐예요?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자기에 충분히 기회를 주고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오래 뭐예요? 참으시는 분이야.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이야. 그걸 그렇게 믿지 않고 사울은 아하. 아마 하나님이 다윗을 이용해서 나를 뭐예요? 죽이고. 왜? 사울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구도예요, 항상. 그렇죠? 그 권력, 정치, 세상 구도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야. 다윗의 마음 새겨도 한치도 뭐예요?
사울을 자기가 끝내고 왕이 될 생각은 없으나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 또 다윗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다윗의 생각을 사울은 도저히 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이 세상에 뭐요? 있을 수가 뭐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기가 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 우리 최월하 사모님의 그 딸이 저한테 며칠 전에 편지를 했어요. 아주 중학교 때부터 편지를 하는데 한 2주 전에 온 편지는 고민이 많아.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 뭐 의문스러운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근데 상당히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고 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만약에 남편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은 막 잠을 잠 못 자고 막 울고 싶고 막 그래서 막 그렇대요. 자기 그랬대. 근데 이번에 어떤 큰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신앙이에요. 아시겠어요? 걱정거리 생겼는데 어려운 자기로서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했대요. 기도했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야 이건 도저히 나는 헤어나갈 수 없다 라고 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갈 수 없다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문제다 할 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해 봐야만 그때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전에는 두려울 뿐입니다. 두려움에 대하여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이라도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그런 놀라운 해결이 뭐예요? 탁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탁 그 음악 그 DVD를 하나 하고 CD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걱정하지 않고 박사님 시킨 대로 해봤다는 거죠. 비상대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 환자가 혼자 있을 때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야 이거 뭐 장례식 꺼지면 갈 때 질질 끌려가지 말라고 그걸 탁 잘라야 되거든요. 자르고 분연히 뭐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마음의 평화가 뭐예요? 쫙 찾아오는 것. 이야 내가 이룰 수 없는 평화를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뭐예요? 하늘이 주는 평화가 지금 이렇게 오는구나 할 때 우리가 평화 평화로다 하는 것이 막 공감이 가면서 눈에 눈물이 나며 그래 내가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평화가 뭐요? 오는구나 네. 를 체험을 해봐야 돼 아시겠어요? 예. 네. 근데 이번에 온 편지는 CD하고 DVD하고 다 왔어요. 박사님 이 노래를 꼭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 이거를 노래 가사를 전부 나 다 아는 노래인데 박사님 이 노래 좋으니까 이 노래를 배우라기 이거지
자기는 이 노래하고 이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해서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데 이 터널로 들어갔대. 터널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인생의 터널, 이 어려운 문제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당신은 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탁 터널에서 딱 나왔는데 해가 쫙 비치면서 갑자기 뭐요? 그 근심의 그림자가 돼요. 그 두려움이 샥 사라져. 너무 기쁘다 이거야. 예, 응? 네, 너무 기쁘다 이거. 응. 그래서 박사님한테 편지를 쓴다. 예. 그리고 그 노래를 들어보라고 사가지고 그 노래 보니까 한 18곡 되는데 2번, 8번 이렇게 탁 꺼가지고 이야 역시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예? 네.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누구가 뭐 특별히 강해서 이거를 거쳐나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캄캄한 가운데 기도하고 구하면은 그게 옵니다. 아시겠어요?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일이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이 예. 하나님의 일의 진수는 아까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일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도 변화시켜 보시려고 어떻게 해요? 노력합니다. 아시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노력.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드디어 왕으로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아시겠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업의 뭐요?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사무엘이 이 사무엘이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은 조금 유치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사울에게 뭐예요? 다 기름을 부었으면은 진짜 사울이 믿음이 좋다면은 뭐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한테 기름을 부었으면 뭐예요? 확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 이 사울은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주기 위하여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확신을 주기 위하여. 좀 유치한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유치해. 지금 사울은 뭐 하러 나왔냐 하면은 자기의 그 아버지 소유의 암소가 한 마리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암소 찾으러 뭐예요? 멀리 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지금 이제 나를 떠나가면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 그 옆에 가면은 그쯤 가면은 두 사람을 네가 만나는데 그 두 사람들이 내한테 말하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는 뭐요? 찾았다. 찾았다. 벌써 찾았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암나기들에 대한 걱정은 이제는 안 하는데 찾으러 나간 너희를 뭐요? 지금 걱정하면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 말이다. 그 두 사람 만나다. 근데 사울은 뭐요? 가다가 그 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무엘이 하는 말대로 뭐요? 그 두 사람이 자기한테 해주면 와 신통하네 이럴 거 아닙니까? 진짜 맞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고 이제 더 가면은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 이거 또 하나는 뭐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을 가진지라 그들이 네한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뭐요? 받으래. 그래서 가다가 막 두 무리를 만나서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막 사무엘 선지자가 한 얘기하고 뭐요? 꼭 같을 때 이제 사울은 뭐요? 와 내가 이제 참말로 왕인가 보다. 그렇게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유치한 얘기요. 아무도 사무엘 사울 이외에 아무도 이렇게 한 건 한 일은 없어. 아니었어요. 그만큼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인물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뭐예요? 허우대는 겉으로 생기기는 멋지게 생긴 사나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자 사무엘이 계속하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더라 있을 것이다. 네가 걸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뭐요? 만날 것이다. 뉴스타트의 무리들을 만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강의 들은 거 얘기해가면서 걱정을 모두 버리고 무슨 얘기 노래도 하면서 그리고 산책 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 그거를 또 사울이 탁 만나면 이야 정말 사무엘 선지자 뭐요? 굉장한 사람이라고 이제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너에게는 여호와의 뭐요? 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뭐요? 예언을 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언을 뭐요? 하고 그다음 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언을 하고 변하여. 그래서 지금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뭐냐하면은 사울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변하여 있지 않습니다. 사실 왕이 되려면 어떤 뭐요? 그 속에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그 사울을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사무엘 선지자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신뢰했을 때 아 하나님이 진짜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왜? 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 뭐요? 틀림없이 선지자구나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인상을 가지고 아, 내가 진짜 왕으로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라고 믿음이 생겼을 때 드디어 뭐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예언을 뭐요? 예언을 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고 그 예언을 하게 하는 그 영은 사울을 어떻게 해요? 아, 변화시켜서 시켜서 왕다운 뭐요? 왕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안 변했어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 그렇죠? 그것으로 우리에게 뭐요? 너는 왕이다 하고 기름 부어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병도 뭐요? 나아보고 저 경우에는 기관지 천식도 나아보고 관절염도 나아보고 신경성 뭐요? 대장염도 나아보고 무좀도 뭐요? 나아보고 살도 쪄보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점점 더 확실해지면서 예언도 뭐요?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러면서 뭐요? 이상구가 뭐요? 점점 변하여 가고 이 과정은 꼭 같은 거거든요. 이게 다 누구 얘기요? 우리 얘기요. 우리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진짜 왕이 뭐요? 되는 과정에 뭐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되어서 그 다음에 뭐요? 쭉 나가면서 끝까지 나중에 창조가 뭐요? 완성된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변하여 뭐가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이제는 왕이 될 수 있는 뭐요? 왕다운 왕이 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참 이겁니다. 예언은 잘하는데 이상구처럼 강의는 뭐요? 잘하는데 하나도 안 변한 걸 뭐라 그래요? 그게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은 안 변합니다. 사울은 좀 있으면 예언합니다. 예언하는 장면 나옵니다. 이제. 근데 사울은 안 변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울리는 징이라고 합니다.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래요. 저는 항상 나는 울리는 뭐요? 징이 아니냐? 네. 그럼 너는 싱어가? 네. 그래서 그 참 울리는 징으로서 끝나면 뭐요? 참 이거 사울입니다. 사울 신세요. 사울 신세요. 그런데 이 사울은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뭐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게 어디 나와요? 죽는 순간에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죽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사무엘이 전쟁을 치다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밀립니다. 블레셋한테 밀려요. 밀려가지고 이제 다 군사들이 다 죽고 다 죽고 이제 막 따라옵니다.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옆에 호위병 보고 뭐라 그래요? 나를 죽이라 그래요. 왜? 죽인 이유가 뭐예요? 예, 저 할례 받지 못한 더러운 것들 그래 찔려서 죽기는 싫다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거룩하고 저것들은 뭐예요? 예, 더러운 놈들 내가 죽어도 뭐예요? 거룩하게 죽어야지. 그러니까 너는 할례 받았잖아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네가 날로 찌르면은 그게 더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뭐예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호위병이 뭐라 그럽니까? 저는 왕을 찌를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찔러 죽이잖아요. 그것은 참 그것은 완전히 절망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뭐예요? 아니죠. 네, 믿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닌데 거룩하기는 또 뭐예요? 되게 거룩한 거예요. 할례 없는 놈들은 아주 더럽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주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품성을 뭐예요? 모르면. 자, 새 사람이야.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요? 새 사람이 되리라. 예. 네. 그냥 예언만 하리라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저는 이걸 이 말을 딱 보고서는 진짜 이게 뉴 스타트 강의만 잘하면 뭐합니까? 내가 찌지직을 받고 뭐요? 내가 찌지직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얘기해 보세요. 본인 예언을 하고가 뭐요? 찌지직을 받고 강의도 하고 최영의 성경 공부도 시키고 뉴스타트 잘 안 하면 뭐예요? 또 설명 다시 해주고, 예, 네? 시아버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찌지직을 받고 이제 강의도 하고 뭐요? 자기도 변하여 뭐요? 목소리도 나오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 정말 이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해서 결국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끝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뭐예요? 육신이 되는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뭐예요?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요?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 멋지죠. 예. 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리니. 먼저 가봐라.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뭐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뭐요? 다 응하니라. 우와.
그랬는데도 사울은 뭐요? 새 사람이 안 됐어. 그 이유는 뭐요? 그 이유는? 그래서 계속 품성만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영혼 불멸설이 틀렸구나. 이원론이 틀렸구나. 뭐도 틀렸구나. 아, 이거는 이거구나 하고 다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뭐예요? 몰라. 그러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의는 잘해. 네. 아는 건 다 알아. 변한 거 있냐? 계속 걱정하는 거는 똑같아. 네. 하늘이 주는 평화, 맛을 본 일은 없어.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는 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오늘이나 뭐예요? 다 똑같아. 네. 이래서 한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믿고 한번 하나님께 뭐요? 달라고 해봐야 돼. 구하는 자에게 뭐요? 주실 것이 다 해요. 구하는 자에게. 그 전에는 내가 아무리 맛있는 망고라도 먹어봤다 소리를 뭐요? 못하는 거예요. 먹어봤다 소리. 망고가 무엇인지, 신앙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설명은 다 해. 망고가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먹어보고 내가 힘을 얻어본. 망고를 딱 먹어보면 어떻게 돼요? 우와! 달다! 이거는 못한 거야. 망고는 항상 뭐예요? 주머니 안에 넣어댕기는 거예요. 한참 넣어댕기다 보면 썩어버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한 형태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막 그래서 여러분 변할 수가 뭐예요?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백 회장님 변한 거 보면은요 진짜 예. 예. 그때 7기가 1991년이죠. 1991년에 처음 만났거든요. 예. 예. 예, 85kg에 예. 제 그 인상이 남아있는 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스타일이야. 거구의 말이죠. 개가 어떻게? 아이고 여자는 그 얼굴 표정이 뭐예요? 변해. 예, 예, 강사하고 하실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예. 놀라운 변화가. 예. 그래서 다 그 징조도 다 그 징조가 다 응한다고 하는 거. 뭐 어떤 사람은 떡 세 덩어리 가져오고 그렇죠. 뭐 이게 뭐 정확하게 맞도록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응하게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뭐요? 잘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죠. 그러니까 믿음도 결국 사울이 가져야 되는 믿음도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진짜 떡 세 개 가진 사람 오네. 와 진짜 염소 세 마리도 오네. 네. 그대로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 그 품성을 뭐예요? 받아들이죠. 그 하나님이 다윗을 시켜가지고 네? 가서 어떻게 해요? 이게 뭐요? 네. 비파를 떠들어 가지고 다윗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
그 진선미로 뜯어주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다 진선미에 녹는 거라. 그래놓고 갑자기 뭐요? 죽인다는 거죠. 그럼 당신 튀는 거예요. 이거 비파틀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선과 악이 어떻게 해요? 막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도 했다가 또 뭐예요? 사단이 원하는 선택을 급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배운다고 하는 것이 지식만 배우면은 아무 소용이 뭐예요? 없어. 저는 우리 백 회장님 얘기를 자꾸 해서 전 하도 옛날이 자꾸 눈에 삼삼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 완전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칠기는 백 회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백 회장님 칠기 동창회 회장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또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칠기는 다 건강해졌는데 그 건강을 어디다 써먹었냐? 놀러 댕기는 데다 써먹었어. 그 다 경제적으로도 다 자리가 자신 분들이 막 이래가지고 막 우리 백 회장님 몰고 뭐 피지를 가고 뭐 어디를 가고 막 그래가 막 뉴스타트가 한참 하다 보니 내 스타트가 된 거야. 완전히 막 그러니까 제발 해야 안 해요? 뭐 당연히 하죠. 그저 해병대 잘 있습니까? 예, 한태문 씨. 예, 어서 건강해요? 건강하지. 예, 아 그 그 사람 참 그 해병대 출신 있는데 그. 요새도 그 중소기업 그 전자 그 만드는 거 해요? 요즘 조금 방향을 바꿨어요. 예. 아주 그 사람은 젊은이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발이 완전히 마비. 그렇죠. 이 한쪽이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누가 끌고 양평에 우리가 3박 4일짜리를 하는데. 끌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강의 시간에 저기 계신 분 중풍이십니까? 예. 옆에 부인이 저런 분도 그러실 수 뭐요?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이래가지고 있다. 이래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뭐요? 부축하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안 그러지는 거지. 여러분, 1년인가 걸렸나요? 완전히 다 나서 뭐 스키도 타고 뭐 다 해. 네, 아시겠어요? 예. 네. 네. 근데 그런 칠기생들이요. 육사로 하면 팔기죠. 네. 그래서 다 네. 멋지게 나으신 분들이 막 신나게 막 네. 일본도 가셨던가요? 필리핀 아니에요? 필리핀. 그래서 그런데 뭐 뉴스타트는 안 오더라고. 그거로 그렇죠. 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저런 말씀을 보면은 참 이 하나님의 그 부족한 사울일지라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어떻게 해요? 다 부어 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믿음은 선물이란 말이 뭐예요?
저절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과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구나. 믿습니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습니다. 예. 내가 내 힘으로 믿으려고 악을 쓰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뭐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런 건 뭐라 그러냐? 일시적 감동은 누구나 한다 이거예요. 세미나 때는 누구나 다 착하고 그렇죠. 일시적 감동은 누구나 다 한다. 우리 정규 세미나 할 때 보면 막 거의 뭐요? 예, 거의 다 감동하고 하죠. 그래서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이 사울이 이게 사울이 이 무슨 일이냐 이게 사울도 뭐예요? 예언을 다 하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됐나? 와, 그 대단하네. 할 정도로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놀라울 정도로 감동받았을 때는 뭐예요? 사람이 확 뭐예요?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때때로 감동을 확 받은 걸 가지고 자기는 뭐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 많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받은 감동, 와 나는 감동 받았어. 여기 뭐 찔리는 사람이 혹시 있는 모양이네. 우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감동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내 자신을 취급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그 후세대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 사울도?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었지. 이제 그런 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살짝 비꼬는 거지 이제. 니를 보니 사울 생각난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그 한때 있었거든. 이런 스타일이죠. 이제 그래서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라되 암나귀들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가라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뭐요? 와 놀라운 일이요. 그렇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그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확신이 안 든 것 같아. 그렇죠? 확신이 안 든 것 같아. 그 암소 얘기만 뭐예요? 딱 하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쑥 빼먹어. 그 아직도 확신이 네, 안 생긴다. 그러니까 감동이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참 이게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 하는 곳이 참 이 백성이 이제 집합 모이는 곳인데 이때는 참 힘든 때입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옳은 지도자가 없어. 다 불러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너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뭐요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뭐요? 몰라.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뭐요? 체험하기 위하여 고난이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 가서도 계속 뭐요? 고난이야.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그것에서 구원을 받아가면서 계속 전진하는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재난과 고통 친히 구해낸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너희가 뭐요 버리고 어떻게 버렸어요? 왕을 달라 이러기를 우리 위에 뭐요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천명씩 옆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뭐요 사울이 제비에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뭐요 찾아도 없어 어디 갔는지 저속이 네. 왕으로 뽑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도 뭐요 확신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 이제는 제비까지는 뭐요 뽑았는데도 없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 여호와께다. 그가 어디 사이에 숨었느니라. 감옥에서 숨어 있어. 확신이 없어. 이만큼 하나님이 믿음을 뭐요 주려고 했지만 이게 그들이 달려가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뭐요 더 크다. 와 월등하게 척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 시대 지금 이 시점에서 왕으로 뽑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백성들이 원하는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요? 보이는 리더십. 그렇죠. 왜? 왕을 달라 할 때는 그 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훌륭한 우리들의 왕은 와 얼마나 크고 잘생겼고 힘이 세냐.
사실은 왕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뭐요? 말씀인데. 이 눈에 보이는 거창한 거구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뭐요? 뽑아줬는데 이게 이때까지 이 나라의 왕이라고는 한 사람도 뭐요? 없었으니 사울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왕처럼 하는 건지를 뭐요? 모르는 거요. 왕이라고 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영 뭐요? 영 어색한 겁니다. 사실 사울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뭐요? 신뢰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면은 백성을 다스릴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품성대로 다스리고 그러면은 정말 멋진 나라가 뭐요?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심어 주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뭐 다시 말하면 뭐 심지어는 뭐요? 유치하리까지 유치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섬세하게 믿음을 주려고 그랬는데 자신 없어. 그렇죠? 자신 없으면서도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긴 해. 그러니까 이제 믿음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믿음 없을 때 자신 없는데 내가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은 아닌데 뭐요? 되고 나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식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뭐요? 적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더라. 그래서 이게 막 진짜로 막 하나님 막 억지로 왕을 뭐요? 만드는 거예요, 막. 누가 선택하는 대로 백성이 선택하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백성들이 선호할 수 있는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 뭐예요? 와, 왕답게 생겼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을 양보해 주시면서도 그 왕에게라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각 집으로 보내며 사울도 기뻐 자기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가서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라. 그러나 그는 참담하였더라. 네, 자신이 없어. 이래서 이제 비극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다른 분들한테 예언을 하실 수도 뭐예요? 있습니다. 아시겠어? 아, 그게 그건 아니거든. 그거는 그거는 인자와 의미라고 하는 있는데 이게 이렇고 저렇고 선택의 자유에 따라서 이렇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기 계신 동안에 감동도 받고 그렇죠. 또 뭐예요? 강의 끝나고 나서 나눔의 시간 하면서도 열변도 토해보고
그렇죠? 감동받으면 해봐.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변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가 내가 변할 수 있는 뭐예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될 때는 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변해요? 어려움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품성대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렇죠? 그것을 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품성에 실질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모든 것이 일원화되고 내 속에 무의식 95%의 무의식 속에 서로 상충이 일어나든 모순이 일어난 것이 점점 뭐예요? 정리가 되면서 주위 사람들이 보아도 어떤 사람이 돼요?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척하는 거하고 편안한 거하고는 유전자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가 여러분께 오더라도 이때야말로 뭐예요? 기회다. 그렇죠? 이 어려운 문제를, 이 난관을 어떻게 봉착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를 생각하면 문제는 안 풀리고, 나는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다, 하여튼 하나님께 뭐요? 기도하고 내 마음을, 그렇죠? 예, 저 해보신 분이요, 그렇죠? 시어머니하고 동서하고 용서했대요. 멋있으신 사람한테 다 전화. 그래. 예. 예. 다 용서 빌고 다 사랑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래 보면은 야, 그거 뭐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대로 이렇게 가면은 한이 없습니다. 인생은 살아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옵니다. 자꾸 와요. 파도처럼 와요. 파도처럼. 그래서 저는 인생은 파도 타기다. 대양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헤엄쳐 나가보라. 파도는 오고 또 오고. 잔잔한 날도 있지만은 또 뭐요? 구전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폭풍 치는 날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폭풍이 부는 날 보면요, 그 편안, 그 야자수가 얼마나 편안해 보입니까? 예? 특히 그 바닷가에 있는 야자수들 모양이야말로 뭐예요? 그야말로 나무 자체가, 왜냐면 소나무 쫙 이러시니까 편안해 보이진 않잖아요. 탁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야자수는 뭐예요? 편안해 보여. 이것도 나무도 제 마음대로 꾸불퉁거리고 삐딱하게 서 있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자유야. 이렇게 보면 아, 나 참 평화롭게 지 마음대로 뭐요? 지 마음대로 있는데도 다 그 나름대로 폼이 좋아.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하와이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옛날에 할 때 제 호텔방 바로 완전 편해. 제 호텔방 5층에 있는데 야자수가 얼마나 큰지 5층 바로 창문 앞에까지 크게 큰 놈이 하나. 그런데 거기 응접실에 앉았으면 바로 야자수 그 꼭대기 나무가 쫙 이렇게 보인다. 그 저쪽은 바다가 쫙 보이고 멋있었죠. 이제 뭐 무비자 된다 그래 샀더라. 오늘도 나왔던데. 오늘도 뭐 라이스 그 뭐요?
국무장관이 그 국회에 나가서 뭐 한국의 무비자 그것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 증언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 생각나더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딱 보면요 폭풍이 확 불면서 보면 그 기분 좋게 릴렉스하게 늘어져 있던 그 야자수 그 뭐예요? 어? 가지. 가지. 어, 가지 떨어져 나갈 것처럼 막 한다. 그걸 제가 다 보면서요. 아, 야자수는 절대로 안 변해. 바람만 지나가면 뭐예요? 그 원래 모양 그대로 있어.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는 동안은 꼭 미친 것 같아. 그렇죠. 네. 꼭 가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네. 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지를 어떻게 해요? 다 지켜주시고 다 바람 지나가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폭풍이 지나갈 때 폭풍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봐요? 야자수를 보는 거야. 사실은 그것은 폭풍인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폭풍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야자수처럼 어떻게 해요?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나가는 폭풍은 안 보고 왜 이러냐? 왜? 왜 이 모양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욕하고 분노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그때 내가 뭘 봐야 됩니까? 폭풍을 봐야 됩니다. 아, 폭풍이 스치고 지나가는구나. 예. 폭풍만 보면은 용서가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폭풍에 시달림을 뭐요?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폭풍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폭풍만 보면 이 세상은 바람이 부는 세상이죠.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기보다는 그 바람, 사람을 악하게 변화시키는 뭐요? 그 바람을 보고 그 바람이 그 사람에게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에게도 그 바람이 빨리 뭐요? 지나가도 갈 수 있고 바람이 지나가더라도 내가 악하게 상처 입지 않고 지나가도록 나를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내 품성이 변화되고 그럴 때 내가 하는 예언이야말로 힘 있는 진정한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언이 될 것입니다. 짐의 촉이라 그래요. 오늘은 사랑의 손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좀 의미심장한 노래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 한번 해볼까요? 둘, 셋, 하나, 둘. 천사의 말을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울리는 징과 같네.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물에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모든 것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3절은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미미하게 보이나 그땐 주를 맞대고 보니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우리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해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과 인내한다는 말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인내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인데, 우리는 사랑한다면 그냥 달콤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인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인내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인내하고 오래 참아주며 감싸주며 정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사랑이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야 되고 사랑이라면 모든 것이 달콤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사랑의 개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회를 통하여 직접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울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그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당신의 품성을 배우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앉으시고요. 오늘 저녁에는 이런 뭐 나눔의 시간보다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저녁이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두 사람 정도씩 서로 모여서 여기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성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뉴스타트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시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럿이서 하면은 다 돌아가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두 사람씩 짝져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해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또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을 함께 정해서 기도하고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참 내일 아침에는 체조를 하지 않고요. 또 아침 그 큐티 시간 가지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 보시면서 혹은 산에 가시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개인 큐티를 하시고 식사하러 오시고, 점심 오전 시간 끝나고 점심을 조금 일찍 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네, 11시 한 30분에 배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텐데, 혹시 간증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 하여튼 끝나는 대로 식사를 하고 바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실 때, 아침 예배하러 오실 때 아예 준비를 다 싸놓으시고, 가방 싸놓으시고 꽃가옷으로 입으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씩 짝지어서 기도하고 주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쪽 구석구석으로 잘 들리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피해서 좀 성글성글한 곳에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